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스크림 콘 모양을 만들어서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제작할 모양인데요. 상단의 모양을 먼저 제작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해서 U 35mm를 입력해서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정확한 이동을 위해서 무브를 사용하겠습니다.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도 무브 대여 상자가 열립니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너비만큼 이동을 해줍니다. 수평으로만 이동하기 위해서 버티컬은 0을 지정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주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나란히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면 컬러를 각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들을 선택합니다.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한 점에 정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양을 변형을 시키겠습니다. 오브젝트에 인벨롭 디스톨트에 베이크 위드업을 클릭합니다. 프리뷰 미리 보기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PC를 사용했는데요. 변형의 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티컬을 지정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50을 입력해 주시면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익스텐드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익스펜드 또는 인벨롭 디스톨트에 익스펜드 같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Alt를 누르면서 위로 이동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를 뒤집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버티컬을 축으로 뒤집어 주시고요. 중간에 오브젝트는 더블 클릭해서 가운데 오브젝트만 색상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된 면 컬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가 다른, 크게 동일한 정원을 그림처럼 배치를 해서 위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단의 형태는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콘 손잡이 부분을 만들 텐데요.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그림처럼 배치해 주겠습니다. 3개의 사각형은요, 선택해서 얼라인 패널을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단에 고정점 2개를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30%로 패스를 축소해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개의 오브젝트를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터를 이용해서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합니다. 3mm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로 오브젝트 속성을 확장을 해주시면 하단의 모양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시된 면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양을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을 할 텐데요. 먼저 디바이드로 분할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상하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언그룹으로 분리를 먼저 해놓겠습니다. 자, 이 안에 선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의 락을 설정해서 선택되지 않도록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꽃 모양보다 훨씬 길게 수평선을 그어주십시오. Shift를 누르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선을 그려줍니다. 수평선을 그리고 1pt를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복사를 반듯하게 해주시고요. Ctrl D를 여러 번 눌러 배치하겠습니다. 자, 수평선을 다 선택하시고요.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90도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수평선과 함께 선택해서 45도 회전하겠습니다. Shift 누르면서 시계나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 주시면 45도 회전되겠습니다. Ctrl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하단에 클리핑 마스크로 무늬를 넣어주겠습니다. 락을 설정한 오브젝트를 Unlock All로 해제를 해줍니다. Ctrl C를 누르고 복사한 후에 Ctrl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한 후에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45도 회전된 선들과 함께 선택하고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시면 무늬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까지 지정을 했고요. 막대 과자 형태는요.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레디우스는 방향키 이용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면 분할을 할 텐데요. 디바이드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나이프 툴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래그를 사선 방향으로 네번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색상이 바뀔 면을 선택해서 면색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콘 모양 뒤쪽에 배치를 하고 맨 뒤로 보내기로 해서 정돈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로 축을 지정한 후에 Alt를 누르면서 회전하여 복사해 배치하시고요. 레이아웃대로 배치하시면 아이스크림 콘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콘의 형태를요, 심볼로 등록을 해주십시오. 심볼 패널에 New 심볼을 클릭합니다. 에픽 심볼로 지정한 후에 아이스크림이라고 이름을 넣어줍니다. 등록한 후에 삭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을 그려서 메쉬를 적용하겠습니다. 제시된 면 칼라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클릭해서 정렬해 줄 거예요. 10297mm의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합니다. 메쉬 툴로 왼쪽 상단과 오른쪽 중간 부분을 클릭해서 메쉬 포인트를 만들어준 후에 색상은 제시된 면 색상을 수정하겠습니다. 좌우의 색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하단에 물결 모양을 만들 텐데요. 이펙트를 활용해서
물결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큐멘트에 가로 폭포다 긴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흰색 1pt로 선을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긴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펙트 메뉴에 Distort and Transform을 클릭합니다. 지그재그를 클릭해서 프리뷰 미리 보기 체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3, 12를 입력하고 뾰족하지 않고 둥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스무스를 지정합니다. OK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셀렉션 툴로 Al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복제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눌러서 반듯하게 배치해 주시고요. 선의 두께를 5포인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물결 문양 선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블렌드에 메이크를 지정해서 중간 단계를 자연스럽게 만들겠습니다. 블렌드 옵션은요, 스텝을 5단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드를 확장해 줍니다. 익스팬드를 지정하신 후에 오브젝트에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결 모양을 만들었고요. 하단에 오브젝트 닫힌 패스는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에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브젝트를 그린 후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마이너스 45도를 지정해서 각각의 컬러 스탑에 해당되는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 모양을 만들 텐데요. 그림과 같은 배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하단 형태, 그 다음에 왼쪽에 돛 형태를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듯한 수직 수평은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돛 모양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60%로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리플렉트 툴로 버티컬을 지정해서 뒤집은 후에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면색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정렬을 맞추실 때는 얼라인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작은 배의 형태를 대칭형으로 만들 겁니다. 이처럼 도큐멘트에 배치해 주시고요. 리플렉트 툴로 축을 지정해 줍니다. 도큐멘트의 왼쪽 부분을 클릭해서 Alt를 누르면서 Shift와 같이 눌러서 뒤집어서 배치하시고요. 그다음에 조절점을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축소하여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시된 명 컬러대로 지정해서 얘를 왼쪽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배치해서 그림처럼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렌드를 적용할 텐데요.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림과 같은 곡선을 두 개를 그립니다. 자, 각각의 테두리, 테두리의 굵기, 색상을 지정을 해주신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블렌드에 메이크로 블렌드를 지정해 줍니다. 중간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스텝을 2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블렌드에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트랜스페어런시 패널에서 80%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해제 선택을 해제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별도의 브러쉬, 지정된 브러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데코레이티브에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스캐터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지정된 컴패티를 클릭합니다. 추가 브러쉬를 불러온 후에 레이아웃에 맞게 화면에 정원을 그려서 불러드린 추가 브러쉬를 클릭합니다. 자, 크기가 다른 정원을 하단에 또 하나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하단에 그려 배치한 원에도 컴패티를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를 0.75를 지정하겠습니다. 스캐터 브러쉬는요, 테두리 3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흩어져 있는 상태로 배치가 되는 것이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 안에 파도 형태를 그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작업을 할 텐데요. 엘립스 툴로 83mm의 정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과 같이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면에 그라디언트가 레디얼로 지정되어 있고요. 컬러스탑의 위치는요, 화면처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색상을 각각 지정해서 그림처럼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엘립스 툴과 펜 툴을 이용해서 좀 파도의 형태를 만들어 봅니다. 정원의 형태를 그리시고요. 펜 툴을 이용해서 연결할 패스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패스를 연결해서 겹치도록 그려주신 후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터를 이용해서 합쳐주시고요. 면색을 지정하고 여기에서는 불투명도를 적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페시티 80%를 지정을 합니다. 자, 나머지 형태들도요, 펜 툴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그려서 배치하시고요. 정원을 두개 그려서 제시된 컬러를 명 컬러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면요.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스크림 심볼을 적용하겠습니다. 심볼은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등록된 심볼을 뿌려놓은 후에 나머지 툴들로 변화 값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심볼 패널에 아이스크림 심볼을 선택하고요. 심볼 스프레이 툴로 먼저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개수만큼 클릭해서 뿌려주신 후에 크기는요, 심볼 사이저 툴을 이용해서 Alt를 누르면서 클릭해주시면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제시된 레이아웃에 맞춰서 크기 조절하시고, 심볼 Shift 툴을 사용해서 위치를 드래그해서 화면에 뿌려진 심볼의 인스턴스에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전은요, 심볼 스피너 툴을 사용해서 회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너 툴을 사용해서
색조의 변화를 주실 때는 명 컬러를 지정해서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染色을 지정하시면 색조가 바뀝니다. 자, 제시된 심볼에 색조 활용하셔서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한 계열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처럼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왜곡을 해서 이펙트를 적용한 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글꼴 속성 그리고 색깔을 지정해서 각각 문자를 그림처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머나인 문자를 선택해서 왜곡을 할 텐데요.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Horizontal을 지정을 하시고요. Arch를 지정해서 마이너스 20%로 밴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단 디스토션에 Horizontal만 마이너스 50을 적용해서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하시고요. 이펙트는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를 적용합니다. 홀리데이 파티 또한 왜곡을 하기 위해서 Make with Warp를 클릭하겠습니다. 아치를 지정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0 그리고 디스토션의 Horizontal은요 50%를 지정해서 레이아웃에 맞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절점을 반시계 방향으로 조절해서 레이아웃에 맞게 화면에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 안에 블루 빛이라고 속성대로 입력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와 동일한 사각형을 도큐멘트 원점에 맞춰서 그려주겠습니다. Ctrl A를 눌러서 전체 선택하신 후에 Make Clipping Mask로 디자인을 정리하면 완성되겠습니다.